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 여러 나라로 소개해드리는 지연 스케이웨어하우스의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코넬 제약의 퓨리젠 4종 앰플 그리고 원 라스팅 피니싱 크림.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원하는 브라이트닝, 바이타민C, 콜라겐, 안티에이징, 링클 케어, 또 수분 관리까지 다 한 번에 all in one 솔루션 키트입니다. 첫 번째, 다섯 가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 모두에 다 우리 프로폴리스와 연꽃 줄기세포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연꽃 줄기세포 화장품만 해서 따로도 팔고, 프로폴리스 함유되어 있는 에센스만 스킨케어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연꽃 줄기세포와 프로폴리스 두 가지가 다 이 다섯 개 피스 보시는 거에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총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량의 코넬 제약의 퓨리젠.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케어에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비타민C 앰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비타민C 앰플입니다.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막 계속 두들겨주고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얼굴에 바른 거는 비타민C 앰플 플러스 연꽃 줄기 세포 추출물 그리고 프로폴리스까지 대표적인 성분이 지금 다 세 가지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제 얼굴을 좋아지게 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수축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비타민C 앰플.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콜라겐 앰플. 자, 콜라겐 앰플. 콜라겐 앰플은 약간 더 물 타입이죠. 시원하게 바르십시오. 부담 없이. 자, 집에서는 편하게 바르십시오. 네, 비타민이랑 앰플 콜라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발랐을 때는 보시다시피 너무 끈적끈적하기나 부담스럽게 막 밤에 자기도 조금 막 얼굴에 막 되게 묻어나고 그런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바르실 수 있고 출근하시기 전에도 바르실 수 있는 제형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게 바로 늘름보 앰플. 순서로 제가 지금 그 이 제조 코넬 제약에서 만들어 주신 그 스텝에 따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얘도 여기까지 이제 워터 타입. 시원해. 향을 맡았을 때 우리가 막 향을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꽃향이 난다든지 굉장히 무슨 막 베이비베이비한 향이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품 자체에 충실한 비타민C 앰플에는 진짜 비타민 향이 나고요. 콜라겐 앰플은 향이 거의 무향이에요. 방금 말한 늘름보 앰플도 거의 무향. 그래서 직접 발라보셨을 때 이분들이 진짜 굳이 향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아니면 제형을 뭐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 굳이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넣지 않았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다든지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늘름보 앰플로 수분, 콜라겐, 안티에이징, 비타민C, 브라이트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링클 케어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 단계, 라나 앰퓨얼. 자, 라나 앰퓨얼은 지금 아까 우리 늘름보 앰퓨얼이랑 비교해볼까요? 봤을 때도 훨씬 골든이죠, 지금. 라나 앰퓨얼. 칠레 안데스 산맥에 있는 희귀 식물에서 추출한 라나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나 오일, 얘는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오일리한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발랐을 때 다른 것보다는 약간, 아침에 발랐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라나 오일은 우리가 얼굴 전체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름 크림 바르듯이 아이크림 바르듯이 진짜 고민되는 부분에만 눈가, 팔자, 이마 여기 미치겠어 진짜 목 이 정도만. 그래서 너무 많이 펌핑을 할 필요도 없이 다른 앰플처럼 진짜 적당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지금 보시면 그렇죠. 다른 앰플보다는 약간 그래서 저녁 때는 앰퓨른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쓰고 마지막에 늘름보 컨트롤 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연꽃 그죠? 연꽃 줄기 세포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라나 오일을 바르기가 라나 앰퓨를 바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시고 비타민C 콜라겐만 늘는 법 뭐 바르시고 아니면 비타민C 늘는 법 콜라겐 늘는 법 내 마음이에요. 골라서 바른 다음에 얼굴 전체 눌러볼 크림까지 하고 나면은 끝! 모든 제품에 프로폴리스와 연고추 유기세포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기도 하죠.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먹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도 우리 가루로, 노란 가루에서 이렇게 드시고, 연고추 유기세포 추출물 화장품도 2, 3년에 엄청나게 붐이었고, 연고추 유기세포 차로도 마시고, 비누도 입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코넬 제약은 원래 프로폴리스를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출시를 하셨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일각 의견이 확실히 있으시죠. 그리고 그걸 화장품에 넣어서 우리가 스킨케어, 이렇게 보조제를 계속 만드시다가 아, 이 좋은 거를 얼굴에도 바르자 해서 화장품에도 넣고 만드셔서 근데 좀 더 종류별로 우리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자. 남들 다 있는 거 하여 이거 그냥 뭐 연꽃 줄기세포 하나 넣고 만들고 출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고가이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다섯 가지 모든 피스에 연꽃 줄기세포와 프로폴리스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만드셨죠. 하나만 바르시더라도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부에게 좋은 성분들 그리고 따로따로 비타민C나 연고줄기세포 프로폴리스 앰플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뭐 발라서 좋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그냥 딱딱딱딱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맞게 모든 피부 타입 정말 트러블이 심하게 있으신 피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피부가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거 고맙습니다.